네, 제주국제교육원이 도내 고등학생들을 위해 외국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이색 강의를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학 되면 호주 뉴 잉글랜드 대학 교수진과 7년째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원 과정에서 탈락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국제교육원에 마련된 강의실입니다. 학생들이 인문학부터 자연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팀별로 준비해온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고 외국 교육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y're very keen to know more information and they've found out lots of interesting things about science and can talk about it and they ask good questions. 제주국제교육원과 호주 뉴 잉글랜드 대학이 7년째 공동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화상 수업입니다.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인문, 사회부터 자연과학과 융합과정 등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해양생물이나 원자력과학 등 흥미로운 강좌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교수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신기하고 그리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실험을 보면서 하니까 뭔가 더 이해도 잘 되고. 한국어로 들어도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영어로 들어서 더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강좌에는 도내 8개 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사전 참가 신청에서 20여 명이 탈락할 만큼 인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주 학생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실력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서머 코스를 한 다섯 개 다른 학교들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제주 학생들의 그 발표 그 능력 내지는 연구한 그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학이지만 내신을 신경 써야 하는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기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호주 뉴 잉글랜드 대학과의 공동 화상 수업은 색다른 경험과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